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절 또 잠언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산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섞어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늘 있죠.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두가 다 부자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잖아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늘 불평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어컨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분 어디 앉아 계실까요? 에어컨 바로 아래 앉아 계세요. 그 에어컨 줄이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이 좀 먼 사람은 더운 거예요. 부채질하기 시작합니다. 섞여서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설교 중에 참 마음에 지금도 남아서 잊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난한 자를 내 옆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왜요? 안 도와주니까, 손 내밀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도 많고요. 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고 힘 없는 사람을 천대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존엄하게 보신다. 존귀하게 보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늘 망각할 때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본다면 도와야 될 대상이고 함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것이 공동체이고 옆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아, 레위인에게도 분깃을 주시지 그랬어요. 아, 가난한 사람 없애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안에 보면 오늘같이 현대사회 극률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 도피성, 이삭줍기, 할례와 유월절,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모두 함께 은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존엄하고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은혜 받을 특별할 구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을 어떤 성경 말씀, 나에게만 유익하고 혜택이 되는 말씀을 찾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잘못된 성경 읽기일 가능성이 크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을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금 좀 가졌다고 우리가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내가 도와야 되는 이유는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균등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구원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구원의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생겨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만 잘 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나만 특별해지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태생이 아닌 미덕이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평등해요. 근데 우린 자꾸 겉옷 가지고 차이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구력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오히려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미덕을 가지라. 이 미덕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성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성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차이를 만드시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없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그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남편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없고 거지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나오미를 어떻게 맞았을까요? 아마 댓글이 엄청나질 겁니다. 저 인간 베들레헴 버리고 가더니 쌤통이다. 저 인간 아직도 안 죽었어? 어떻게 아들하고 자식은 다 죽었는데 지만 살아왔을까? 완전 거지가 됐네? 수천 개 댓글이 달릴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 풀려요.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이고요, 하는 일마다 복이에요. 저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 저 인간 저렇게 잘 되지? 마침 추수 때 돌아와가지고, 마침 이삭 죽기가 한창일 때 와서 먹고 살고, 마침 그 밭이 부요한 친족 보아스의 밭이고, 마침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도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가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뻐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모자라도, 자격 없어도, 갖추지 못해도 끝까지 예수의 보혈 붙잡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내 자녀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게 일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평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대인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자가 예수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자가 예수시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어요. 수입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매출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성경에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11조를 그렇게 10원 한 장까지 깐깐하게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에서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11조 액수가 적더라도 그 직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1조가 결국 뭡니까? 사람 살리는 데 쓰여지는 물질 아니에요? 그 정신이 안 담겨 있는데 그 돈의 액수를 10원까지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두 랩돈의 과부를 칭찬하시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의 액수가 크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성전세 받아가지고 배불렸던 것 아닙니까? 착취하고 억압하고. 우린 자꾸 착각해요. 종교 활동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돌봐드렸어요?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 잘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일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옷 주고 병든 사람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음식 대접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야.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인사 한번 잘하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나야. 우리의 친절 한 번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기 위해 베풀지 말라. 우리도 많은 것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베풀미라는 것은 사실은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종교인 되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10원 한 자까지 맞추는 거 거기에 복이 임하지 않아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만 말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배달하러 오신 분들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참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세요. 어제 저희도 배달 저녁에 시켰는데 비 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비를 잔뜩 맞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불평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해드렸어요. 너무 고맙다 하고 저는 그런 것 하나를 하나님 보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대학생들 요즘 학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 갚는데 좀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지원하는 일들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올해 어떤 학생이 이제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또 우리 청년부 교육자 통해서 본인도 작지만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또 이것이 선순환 되도록 하고 싶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젊은 청년인데. 또 어려운 사람 돕고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꾸준히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에겐 작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전환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 주에 부활절 헌금도 이런 데 쓰려고 지금 리스트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 미랄복지재단의 장애인 한 아이가 수술받는데 그 기금 모으고 있다고 그러죠. 저희 돕고 있는 마중물 북한 자녀들 또 좋은 공부반이라고 보육원 아이들 데려다가 학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파장동 카페도 지금 2층에 들어온 보호시설 아이들 바리스타 만들려고 커피 교육하고 재활되기를 원하고 있죠. 자살 방지, 요즘 유보된 자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안 하다가 이제 좀 경기가 풀리면서 앞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호프 같은데도 후원할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런 일들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실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늘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나 좀 얘기 들어줄까 그랬더니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존엄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나의 탐욕스러움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배려하시고 돕는 손길 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받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